안녕하세요.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. 네, 닥터 스트레인지 SH 피그아트 제품입니다. 이 관련된 제품들이 이제 마블 레전드에서 나왔는데 저는 마블 레전드를 갖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때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리했는데 지금 너무 아까워요 진짜. 오늘은 이 제품 하나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패키지 이렇게 생겼고요. 박스 한번 쭉 둘러볼게요. 네, 조금 두껍습니다. 왜냐면 망토 때문에 좀 두꺼운데 이 영화의 한 장면 이게 대단했죠 아주. 맨 처음에 프로토타입 발표했을 때 엄청났었습니다. 빨리 꺼내볼게요. 네, 패키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본체가 있고요, 헤드가 하나 더 있고 손이 껴져 있는 것까지 6쌍이 있습니다. 정말 많이 들어있죠. 그리고 마법진을 그리는 이런 이펙트 파츠까지 굉장히 괜찮은 패키지예요. 빨리 열어볼게요. 네,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생각보다 키가 작게 나왔습니다.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키가 큰 편이거든요. 작지 않아요. 그런데 이 피규어는 다른 피규어들과 세워놨을 때 좀 작은 편입니다. 너무 안타깝죠. 조형이라든가 도색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,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꽤나 공존한 그런 피규어입니다.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일단 헤드부터 봐야겠죠. 헤드 봅시다. 오, 헤드 베네딕트 컴버비치의 어떤 뉘앙스는 살리려고 했어요. 하지만 완전 닮았다고는 얘기하기는 그래. 이 정면으로 보면 이거 보세요, 안 닮았죠. 그냥 약간 짝퉁 베네딕트 컴버비치 같은 느낌. 베네딕트 컴버비치 얼굴이 더 말랐거든요. 네, 근데 얘는 조금 이렇게 살이 좀 오른 닥터 스트레인지고 명암 같은 게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. 코는 겁내 높네. 부럽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망토. 반다이에서 망토가 달려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왜냐면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? 이거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거든요. 여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. 하지만 뭐 망토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텍스처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. 이런 금장 괜찮고요. 예, 옷깃도 세워져 있지만 연질로 되어 있고요. 예, 뒤에도 연질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도 비대칭은 또 해줬어요. 참 감사합니다. 뒤에 아마 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빠지지 않게 아예 붙여놓은 것 같아요. 자, 의상, 코스튬의 조형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가모토의 눈, 타임스톤이 들어있는 아가모토의 눈이 있는데 녹색빛이 없어요. 그게 좀 아쉬워요. 좀 약간만 녹색을 좀 해주지.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참. 이런 옷에 주름들, 접혀서 주름들, 벨트. 근데 벨트가 따로 떨어지진 않고 조형으로 같이 되어 있고요. 연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이긴 합니다. 하지만 가동성에는 뭐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. 그나마 이제 이게 이렇게 연질로 벌어질 수 있게끔 해줬어요. 예, 이렇게 살짝 뜹니다. 하지만 안에도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가동성이 좀 제약이 생기긴 하지만 뭐 일단 뭐 조형이 괜찮으니까 뭐 넘어갑시다. 이게 혼합이라서 네, 좀 이렇게 어쨌든 한정판의 그런 값어치를 하느냐? 못하고 있죠. 이 뒤에 나왔던 인피니티 워의 버전이 훨씬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바지 뭐 뒤에 이제 대부분 천이니까 뭐 이게 배틀을 이렇게 주먹 다짐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츠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가동성 한번 체크해 볼게요. 뭐 헤드도 잘 돌아갑니다. 뭐 잘 돌아가고 목도 앞뒤로 네, 제껴지고요. 그리고 연결 부위가 망토 덕분에 티가 안 나요. 목에 카라가 여기 붙어 있는데 전혀 티가 안 나요. 괜찮습니다. 하지만 어깨가 좁이에요. 좁. 어깨 관절 넣어준 거는 괜찮고요. 왜냐면 마법 쓰려면 이렇게 손 모으고 그런 게 있으니까. 팔이 이중 관절은 아닌데 이렇게 티 안 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이상의 두께가 나와야지 이중 관절이 괜찮은가 봐요. 팔이 얇다 보니까 이중 관절이 아닌 게 조금 약간 뭔가 섭섭한 느낌? 다른 건 다 해주고 왜 얘는? 이쪽 팔도 마찬가지고요. 자, 허리도 잘 움직입니다. 뭐 흉부, 복부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상체와 하체로만 나눠지는 관절이라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. 네, 허리 쪽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붙어버리면 이제 가동성이 제약이 되니까. 다리는 여타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. 고관절 연장 됩니다. 보시죠? 뿅. 네, 이렇게 연장되고요. 뭐 안에 뭐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가동성 자체는 괜찮은데 옷 때문에 범위가 좀 좁아지는 건 있습니다. 자, 무릎 이중관절 아니에요. 하지만 이중관절만큼 굽혀집니다. 다만 아쉬운 건 관절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거. 팔꿈치는 솔직히 뒤쪽이라서 이렇게 해도 안 보이거든요. 근데 이 무릎은 이게 좀 아쉬워요. 뭐 이만큼 굽히는 일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네요. 자, 발목 여타 다른 SH 피규어처럼 똑같습니다. 움직이는 거. 앞
앞에 꺾이는 거. 근데 이거 꺾이는 게 많이 꺾이진 않네요. 망토. 토르 망토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얘는 돌기가 있어가지고 편 상태에서 펼쳐주면 걸려요. 그래서 아, 이 이상 벌어지지 않는 게 좋다. 아이, 볼수록 별로네, 이거 진짜. 포징을 지으면서 다른 손 파츠라던가 이펙트 파츠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I'm Dr. Stephen Strange. 자, 일단 헤드 하나 더 있는데 볼게요. 뭐가 다른지. 여러분 뭐가 다른지 눈치챘습니까? 굉장히 다른 부분이 미미합니다. 자, 비교해 볼게요. 보세요. 아시겠죠? 약간 인상 쓰고 이빨 꽉 깨물면서 벌어진 뭐 그런 얼굴이고, 얘는 그냥 기분이 안 좋은 얼굴. 뭐 단지 이 정도예요. 그래서 굳이 이걸로는 갈아 끼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, 저는. 오, 여기 뒤에는 또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네. 어디 신경 쓰는 거니? 응? 닥터 스트레인지는요, 한국 시간 기준 2016년 10월 26일에 개봉했습니다. 캡틴 아메리카 11화가 개봉한 지 6개월 만에 개봉한 건데요. 544만 명이라는 관객이 관람했습니다. 와, 대단하죠? 첫 번째 솔로인데 544만.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영화고, 뭐 다크 디멘션이라든지 에이션트 원이라든지 소서러 슈프림 같은, 이제는 뭐 물리적으로 싸우고 뭐 우주에서 이동해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술을 쓰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나오게 되죠. 네, 닥터 스트레인지 이 포징이 굉장히 또 멋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펙트 파츠 때문입니다. 이 손에 아예 끼울 수 있는 돌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투명한 이펙트 파츠를 아주 자연스럽게 끼울 수 있습니다. 뭐 이 정도만 포즈 잡아줘도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 닥스입니다. 다만 안타까운 것은 크기가 좀 작다는 거. 그거 말고는 뭐 이펙트 파츠의 퀄리티도 상당합니다. 아주 좋아요. 네, 요런 포즈도 한번 잡아봤습니다. 타임스톤을 쓰고 있는 거죠. 손목에서 나오는 저 녹색 마법진은 타임스톤을 쓸 때 나타나는 마법진입니다. 네, 요렇게 포징을 해서 공중에 뜬 상태로 아가모토의 눈 타임스톤을 사용하는 요런 포즈 할 때도 아주 괜찮죠. 뭐 스탠드가 필수긴 하지만 스탠드는 뭐 여분으로 좀 사놓는 게 여러분 여러가지 DP하기에 좋으니까요. 아, 다양한 포즈와 역동적인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. 요 포징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 포즈는 이런 포즈를 한번 또 지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, 닥터 스트레인지 이펙트 파츠가 없어도 워낙에 이 코스튬 자체가 화려한 편이고 게다가 망토까지 있어가지고 꽤 볼만한 제품입니다. 그죠? 얼굴 조형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조형이라기보다는 도색이 사실 조금만 더 잘 돼 있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고요. 그 다음에 좀 작은 체형, 작은 키, 요게 좀 아쉬웠습니다. 뭐 그 외에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옷도 가동성의 범위를 조금 제한이 생기게끔 디자인이 되었지만 저 정도 재질에 저 정도 절개를 해놨으면은 뭐 그렇게 크게 포징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반다이 SH 피규어스의 닥터 스트레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닥터 스트레인지 솔로 무비에 나왔던 캐릭터는 이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제품들은 마블 레전드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이렇게 괜찮은 피규어였고요. 단독으로 전시하기보다는 다른 멤버들과 함께 전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러기에는 또 인피니티 워 버전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이 돼서 저도 결국에는 박스 안에 계속 있던 걸 지금 꺼냈는데 뭐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. 자,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영상이 또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럼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.